네, SKT가 오늘 승리 가져가면서 정규 스플릿 2위를 확정지었습니다. 정규 스플릿 마지막 MVP 테디 선수, 클린 선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먼저 정말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플레이오프가 남긴 했지만 그래도 스플릿 잘 마쳤어요. 테디 선수 소감 들어볼게요. 일단 오늘 경기 2등 확정지어서 너무 기분 좋고 2-0으로 되게 깔끔하게 이겨서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깔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클리드 선수는 이렇게 뜨거웠던 스프링 돌아보면 어떠신가요? 일단 저희가 경기력이 딱히 좋았다고는 못하겠는데 오늘만 보면 그래도 2위로 확정 지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2위 확정 지을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선수들도 마음가짐 남달랐을 것 같아요. 클리드 선수는 특별히 더 준비하신 점 있으실까요? 특별히 딱히 준비한 건 없고 평소처럼 그냥 저희가 해왔던 대로 하면은 결과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2위를 확정 지은 기분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즈리얼 얘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일단 템트리가 쌍현훈을 그 대천사를 못 가면서 이제 쿨감하는 아이템을 가셨는데요. 어떤 연구 과정이 있었던 건가요? 일단 원래 제가 옛날부터 가던 템트리였고 대천사가 없어져가지고 옛날 가던 템트리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쿨감 높인 아이템 말고도 다른 것도 대안을 생각해놓은 거 있으신가요? 루덴의 말이 막 마법공학 총공도 가봤는데 형편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 가는 쪽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 테디 선수가 보여주신 템트리가 거의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일단 저 템트리 가려면은 저 팀에 AP가 좀 있어야 되긴 해요. 멜모를 가려고 그 쿨감 템을 사는 거라. 네, 그거 아니면은 네, 거의 안 가긴 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1세트에서 탑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바텀 교전은 좀 어땠나요, 라인전이? 일단 라인전에서 반반 가면은 알아서 본대 싸움에서 제가 캐리할 거 알았기 때문에 그냥 편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즈리얼이 정말 무시무시한 포킹력, 지옥에서 온 포킹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런 네. 장면들이 참 많았어요. 네. 여러 가지 준비가 돼 있는데 저희가 그 중에 한 장면을 꼽아봤습니다. 이즈리얼의 이 포킹력. 팀원들과 오늘 합도 정말 좋았고요. 이때 상황 먼저 들어볼게요. 일단 이때 천천히 포킹하면서 하자 했는데 다 저희가 스킬샷 다 잘 맞춰가지고 이긴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 드레드 선수가 한 번 더 들어왔잖아요. 저 팀이 갑자기 확 들어오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는데 천천히 저희 팀이 잘해서 이긴 것 같아요. 네, 침착하게 잘했다고 저희도 네,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자, 2세트는 클린 선수 리신 들고 나왔습니다. 1, 2세트 다 리신이 열렸는데요. 상대가 좀 잘못 열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 것까지는 딱히 아닌 것 같고 오늘 약간 좀 제가 좀 못한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리신이 초반에 탑을 정말 잘 풀어주다가 바텀을 좀 막아주는 선택으로 바꾸셨더라고요. 전략에 어떤 수정이 있었나요? 1경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칼과 칼 싸움이라 가지고 좀 많이 본 것 같고 그리고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앨리스 탈리아라서 약간 다이브에 좀 좋기 때문에 약간 수비적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테디 선수 알리 그리고 베인 선택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코치님이 선택지를 저희가 선택지를 고를 수 있었는데 다른 것도 있었는데 그냥 저희가 베인 알리 하고 싶어가지고 베인 알리 했어요. 네. 2세트 어떻게 행복한 롤 하셨나요? 처음에 좀 많이 맞았지만 뭐 버티면 저희가 훨씬 좋으니까 상관없었긴 했어요. 좋았어요. 네, 네, 특히 마지막으로 갈수록 베인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리신 엄청난 바론 스틸이 나왔습니다. 체력이 무려 34밖에 남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이때 사실 칼리스타의 앨리스까지 있어서 스틸각을 보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어땠나요? 솔직히 팀원들은 죽어서 한타를 보자 했는데 제가 약간 스틸각 살짝 보자 했는데 아마 좋게 나온 것 같고 그냥 마지막이다 보니까 딜이 적 팀도 세고 저희 팀도 세다 보니까 운 좋게 된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클리드 선수의 바론 스틸 이후로 뭐 장로 먹고 뭐 그 다음에는 뭐 아예 경기가 기울어서요. 정말 멋있었던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정규 스플릿 2위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플레이오프 어떤 팀이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솔직히 다 잘하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올라올지는 솔직히 생각 못할 것 같아요. 아직 예상하기는 힘들다고 네네네. 말씀해 주셨고요. 혹시 테디 선수는 예상하는 팀 있으신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팀이 올라오든지 간에 데뷔를 잘 하고 있어야 될 텐데요. 어떤 준비하실 생각이신가요? 저희 하던 대로 그냥 실수 줄이면서 저희 할 것만 잘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제 2위기 때문에 클리드 선수 상당히 좀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해요. 그 기간 동안 많이 준비하실 것 같은데요. 클리드 선수는 어떤 각오이신가요? 그때까지 이제 대회가 없다 보니까 약간 소홀해질 수도 있긴 한데 그때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클리 선수의 좋은 경기력 계속해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분들 정말 많이 와주셨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셨는데요. 테드 선수,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항상 감사드리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짧고 굵은 감사 멘트 들어봤고요. 클리 선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비도 많이 왔는데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팬분들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라고요. SKT 오랫동안 못 만날 것 같아서 우리 한참 뒤에 만나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 건강 잘 챙기시고 또 경기력도 계속 유지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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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테디 선수, 클린 선수 함께했습니다. 중계선 연결할게요.